자, 629페이지 비교 방식 거래 사례 비교법 되겠습니다. 자, 이 비교 방식은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자, 이 거래 사례 비교법. 자, 그리고 임대. 자, 거래 사례 비교법, 임대 사례 비교법 안에 뭐가 있냐 하면요. 토지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14조 제1항에 보면요. 이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의 공시지가 이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공시지가 기준법을 적용하여야 한다. 반드시. 그래서 우선 공시지가 기준법에 구한 이 대상 토지의 가액이죠. 자, 그럼 거래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우리가 대상 물건의 가액을 비준 가액이라고 하고 임대 사례 비교법에서 구한 비준 임대료라고 하죠. 작년 시험에 자 작년 시험에는요, 요 네모 요거 쉬웠거든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비준 임대료가 정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비교 방식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방식을 이제 배우려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629페이지 보시면은 이 대상 물건과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자,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거래 사례와 비교하여 하니까, 그러면 사례, 우리가 물건의 가액이 나오죠. 이 사례 물건의 가액을, 우린 줄여서, 사례 물건의 가액을, 사례 가액, 사례 물건의 가액을 얘기합니다. 자, 여기다가, 자, 우리는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물건의 거래 사례와 비교합니다. 비교하여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자, 대상 물건의 현황에 맞게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 가치 형성 요인 비교 등의 과정을 거쳐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 방법을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자, 이때 이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하는데 여기는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와 개별 요인 비교가 있겠죠. 자, 여러분 26회 시험 2년 전에는 요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했어요. 26회. 요거는 27회. 네모 안에 들어갈 말 무엇입니까?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본 개념을 묻는 그러한 내용이죠. 자, 그러면은 이제 거래 사례를 이제 계산을 해야죠. 하나, 둘, 셋, 넷. 계산을 해야 비중 가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 사례를 수집하는 뭐가 출제하겠다? 이 기준을 출제하죠. 시험 문제는. 그래서 이 거래 사례를 우리가 수집하는 기준 이걸 출제하는 게 시험 문제 출제. 그럼 거래 사례 수집 기준은 크게 네 가지로 볼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 사정 보정의 가능성. 자, 여러분이 거래 당사자의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재되어 있거나 또는 시장 상황에
정통하지 못해서 우리는 고가, 저가, 이 적절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지 못하죠. 그럴 때는 사정을 보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에 있어서의 가격으로 구하는 작업을 사정 보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있어서 631페이지에 그 중간에 보시면은 자, 수집된 거래 사례에 특수한 사정이나 개별적 동기가 개입, 게재되어 있거나 거래에 당사자가 시장에 정통하지 못하여 그 가격이 적정하지 않을 때, 그러한 사정이 없었을 때 적절한 가격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사정 보정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사정 보정 요인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러면 어떤 요인이냐면요, 여러분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높게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지면은 시장 가치로 구하기 위해서는 이제 감액을 해야 되거든요.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질 때는 뭐 해야 된다? 감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 또 정상적인 시장 가치보다 뭐 경매를 통해서 우리가 낮게 거래가 이루어진다. 경매를 통해서 낮게가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시장 가치보다 어떻게든 낮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때는 뭘 한다? 증액을 해야겠지. 이 증액을 해야 할 사정 보정 요인입니다. 두 가지 있어요. 고가 거래, 저가 거래. 사정 보정 요인은 두 가지. 자, 그래서 이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하여야 한다. 왜냐하면은 특수한 사정이 게재되어 있어도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하면은 사정 보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 물건은 정상적인 것 또는 정상적인 것으로 보정이 가능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이 토지인 경우에, 자, 이 토지인 경우에, 이 표준지, 공시지가. 자, 토지인 경우에, 이 표준지, 토지인 경우에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했어요. 표준지 공시지가를 이 사례로 수집을 하는 경우에는 표준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이미 사정을 다 감안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요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을 했을 경우에는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보정률을 알파로 보면은 알파는 이 매매 가격, 여러분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저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느냐, 이 매매 가격이 나오겠죠. 이 매매 가격에서 시장 가치를 뺀 것을 시장 가치로 나눠주면은 사정 보정률을 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교재 632페이지 그 예를 한번 볼까요? 자, 대지 면적 800제곱미터의 나지를 이제 8억 6천만 원에 구입을 하였으나 이것은 인근의 유사 지역의 표준 획지보다 고가로 매입을 한 것으로 파악되다. 고가의 동그라미. 고가가 포인트죠. 우선. 자, 이때 표준 획지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100만 원이다. 그럼 매매 가격은 얼마? 매매 가격은 8억 6천만 원. 자, 8억 6천만 원인데 시장 가치는 제곱미터당 얼마? 100만 원. 그런데 몇 제곱미터? 지금 800이잖아. 800 제곱미터 곱해주면 되죠. 뭐 그러면 얼마죠? 우리는 8억 원이야. 그럼 8억 6천에서 8억을 빼고 시장 가치가 얼마? 지금 8억 원이잖아. 시장 가치, 여기 시장 가치 8억 원. 그러면 얼마 나오냐? 이 8억 원이잖아. 8억 원에
6천만 원이 나오지. 곱하기 얼마? 100. 그거 뭐 없어지면 800만 원이거든요. 6천만 원을 800만 원 나눠줬더니 거기 몇 프로? 7.5%가 나죠. 100을 곱해준 건 퍼센티지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정 보정률은 몇 프로? 7.5%가 나와요. 그러면 사정 보정치는 얼마? 자, 사정 보정치는 우리가 대상 물건이 시장 가치거든요. 자, 대상 물건. 사례 물건이 나오거든요. 이 사례 물건의 고가에 여기 알파는 지금 사정 보정률 요걸 얘기하는데 고가 자 고가 거래일 때는 플러스로 가요. 플러스 그리고 저가 거래일 때는 뭘로? 마이너스로 가. 자, 그럼 얼마? 지금 사정보정치가 이 대상 물건 시장 가치거든요. 100%지. 그럼 사례 물건이 100%지에 비해서 사정보정률 지금 몇 프로? 7.5%. 7.5를 해주는데 뭘 때? 지금 고가일 때는 뭐다? 고가일 때는 뭐? 플러스. 지금 문제에서 고가로 거래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걸 해줬더니 얼마냐? 100을 107.5로 나눌때 0.930이 나온 거죠. 자, 이런 유형의 문제입니다. 자, 이런 유형의 문제 우리가 시험에 한번 또 출제를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정 우리가 보정이란 게 어떤 건가 한번 확인을 한 문제. 자, 두 번째는 어떻게 돼요? 이제 사정 보정을 했으니까 두 번째는 시점 수정. 두 번째 시점 수정의 가능성.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 자, 시점 수정의 가능성을 시간적 유사성이라고 해요. 자, 이런 얘기거든요. 자, 거래 시점 2016년 11월 1일 이 날짜가 거래한 날짜. 거래 시점 거래한 날짜. 그래서 이게 사례 물건.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 원. 자, 이때 이거는 평가 대상 물건. 자, 평가 대상 물건에 있어서 여기는 2017년 4월 1일 이날이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은 이제 대상 물건의 감정 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 이 기준이 되는 날짜니까 요거는 변동이 없어요. 기준이 되는 날짜는 변동이 없다. 여기서 평가하겠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이 차이가 있을 때는 거래 시점이 분명해야 돼. 여러분, 이 거래한 날짜를 모르면은 시점 수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거래한 날짜는 분명히 여러분 알고 있어야 돼. 이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거래 시점과 이 기준 시점 이 사이에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거래 시점과 기준 시점 이 사이에 가격 변동 요인을 모두 구할 수 있는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기준 시점이라는 건 뭐냐? 기준 시점은 이 우리는 이 날짜에 각각의 4월 1일에 뭐 3월 31일 아니면 4월 10일 이렇게 기준 시점에 가까운 거래 사례일수록
오차가 적어요. 거래 시점과의 오차가 적기 때문에 우리는 사례를 수집하기가 용이합니다. 자, 그 내용이 이제 여러분 시점 수정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 이 사례 물건의 거래 시점과 대상 물건의 기준 시점이 우리가 시간적으로 불일치, 다르다, 불일치하여 가격 수준의 변동이 있다. 여기 4억이면 이거 5억. 이렇게 변동이 있는 경우 사례 물건의 가격을 기준 시점의 시준으로 정상화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시점 수정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얘기거든요. 그러면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과 기준 시점에서의 사례 물건의 가액을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 사례 물건의 가액이 4억이다.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6개월 전에도 4억인데 6개월 지나서도 4억 변화가 없어요. 그럼 가격 수준에 지금 4억 변화가 없으면요, 이때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다. 가격 수준의 변동이 없을 경우에는 시점 수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 사례 물건의 가격이 5억이다. 그러면 어떻게 돼?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타나죠. 이럴 때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우리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거래 시점에 사례 물건의 가액과 이 기준 시점에서의 대상 물건의 가액이 이렇게 가격 수준의 4억 5억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시점 수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때 시점 수정하는 방법. 자, 시점 수정하는 방법은 두 가지. 지수법, 변동률. 지수법, 변동률 적용법을 적용합니다. 자, 지수법은 기준 연도가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2015년 이런 기준 연도 대비 형태의 지수로 나타내는 방법인데, 이 시점 수정치는 거래 시점, 이 거래 날짜가 있죠. 이 거래 시점의 지수, 지수는 100%지가 기준, 지수는 100%지. 그래서 기준 시점의 지수. 자, 그러면은 거래 시점의 지수를 뭘로? 100으로 본다. 이걸 100으로 봤을 때, 그럼 기준 시점에서 사례 물건의 가액이 상승했다. 자, 사례 물건의 가액이 상승하면 플러스, 하락하면 뭘로 간다? 마이너스. 이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거래 시점에 비해서, 여러분 사례 물건의 가액이 거래 시점에 비해서 기준 시점에서 20% 상승했다. 그럼 100을 기준한데 20% 뭔다? 상승을 하면 어떻게? 상승하면 뭐? 플러스. 100분의 121. 뭐가 된다? 2가 되는 거지. 뭐.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상승일 때는 뭐? 플러스. 하락일 때는 마이너스. 자, 변동률 적용법을 또 하는데, 토지인 경우에는 매년 공시지가를 구하기 때문에 토지인 경우에는 이 지가 변동률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 여러분 작년 시험에도 지가 변동률이 주어졌어요. 5% 하면 이런 식으로. 그래서 1 플러스 우리가 R N승인데, 이때 R이 뭐냐? 지가 변동률이다. N은 기간. 예?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시점을 수정하는 방법이 우리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사정 보정도 했고, 이제 시점 수정했으니까, 그 다음 세 번째가 요거죠. 가치 형성 요인 비교는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뭐죠?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 자, 세 번째는 위치의 유사성인데, 위치의 유사성을 이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다. 자, 지역 요인 비교 가능성이 위치의 유사성이다. 자,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사례 물건은, 사례 물건은 대상 물건과 용도는 동일하고 위치는 가까운 지역에서 수집해야 된다. 그래서 위치적 접근성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용도를 중시하거든요. 위치적. 용도가 다르면 가격 차이가 크거든요. 위치적 접근성보다는 뭐를 더 중시한다? 용도. 항상 용도. 위치적인 접근성보다는 용도죠. 용도. 위치보다는 뭐를 중시한다? 용도를 더 중시한다. 용도죠. 우리가 접근성을 더 중시한다. 그러니까 위치적인 접근성보다는 용도적 접근성을 더 중시하는 개념. 자, 그러면 사례를 수집할 때는 자, 사례를 우리가 수집을 할 때는 인근 지역, 인근 지역 또는 우리 동일 수급권 내에 있어서의 동일 수급권 내에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야 된다. 자, 인근 지역은 저번 주에 배웠을 때, 자, 인근 지역은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 이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입니다. 그럼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인데 이 인근 지역에서 뭐를 수집했다? 사례를 수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인근 지역은 어떻게 돼요? 인근 지역 내 부동산은 대상 부동산과 용도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 용도적으로 공통성이 있고 기능적으로 동질성이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이것도 18회 시험 한번 출제했었죠.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다. 자, 그런데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한다. 자, 이 얘기죠.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인 동일 수급권인데 이 동일 수급권의 이 대상 부동산,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이 인근 지역인데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하다. 자, 인근 지역에서 우리가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하면 어디서 수집을 해야 된다? 유사 지역에서 수집을 해야 돼요. 그러면 이 유사 지역에서 이렇게 사례를 수집을 합니다.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렇게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해서 구할 수가 있다. 자, 그럼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자, 여기는 강북, 여기는 강남 하면 가격 차이가 있죠. 지역 요인 비교해야 돼. 자, 그래서 유사 지역에서 우리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부동산 가치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을 비교를 해야 된다. 여기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없고 여기는 지역 요인을 비교해야 된다. 이 질문을 우리는 또 출제를 자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 자,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 보면은 자, 지역 요인을 비교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요. 종합적 비교법. 종합적 비교법과 평정법으로 나옵니다. 이 얘기거든요. 대상 부동산이 속한 인근 지역과 사례 부동산이 속한 유사 지역을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구하는 방법을 우리는 종합적 비교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 지역요인 비교치는 분모는 사례 물건입니다. 지역요인 비교치는 이 사례 물건에 대해서 대상 물건이 어떻게 나오냐. 기준은 100%지를 기준하는데, 만약 우세 요인이 나오면 플러스, 열세 요인이 나오면 마이너스다. 그럼 예를 들어서 대상 물건이 이 사례 물건에 비해서 모든 면에서 종합적으로 비교했을 때10% 우세하다. 10% 우세할 때는 뭐다? 플러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하여튼 기준은 100%지, 기준. 자, 그런 식으로 보여. 우세일 때는 플러스, 열세일 때는 마이너스.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자, 그런 내용으로 보는 거고, 이 평점법은 두 가지가 있죠. 총화식. 이 비교 요인을 전부 더해주는 건데, 우리나라는 총화식을 하지 않고, 뭐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승식. 비교요인을 전부 곱한 거.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곱할 때뭐 상승식으로 구한다 뭐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에서 뭐를 채택? 상승식을 채택한다. 이 비교요인을 전부 곱해주는 상승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럼 비교 항목이 있죠. 비교 항목이 있어요. 자, 이렇게 비교하거든요. 그러면은 비교를 할 때. 사례, 토지, 예를 들면 표준지, 뭐 이렇게 나오겠지. 그러면 사례, 토지, 표준지는 다뭐 이렇게 뭐 100, 그 표준지는 다 이렇게 100으로 봤다. 그러면 대상 토지 얼마냐? 이걸 보는 건데, 이때 비교 항목이 있죠. 비교 항목에 뭐가냐 나오냐면, 비교 항목에 가로 고객이 통행하는 장소인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 이렇게 주어져. 그럼 이렇게 주어졌을 때 대상 토지가 가로 조건의 90, 접근 조건의 105, 환경 조건의 100, 행정 100, 기타 100. 100은 뭐야? 변화가 없는 거지 뭐. 그럼 이럴 때는 얼마? 대상 토지는 사례 토지에서 얼마? 이것은 100-10이니까 10% 뭐가 된다? 열세 있고, 105는 100 플러스 오니까 사례 토지 표준집에서 대상 토지는 몇 프로? 5% 우세 요인에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걸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상승식은 다 곱하는 거예요. 곱하는 거. 그럼 어떻게 곱한다? 100분의 사례가 분모잖아요. 그럼 사례가 분모니까 100분의 얼마? 대상 토지 90. 또 100분의 얼마? 105. 100분의 얼마? 100. 100분의 100은 1이니까 뭐 곱해나 마나지 뭐. 100분의 100. 또 100분의 100. 요것을 전부 상승식은 이 비교 항목에 대한 요인을 전부 뭐 해준다? 곱해주는 거야. 곱해주면은 이게 상승식. 요거 전부 더해주면 뭐다? 총화식. 우리나라는 뭐를 채택한다? 상승식을 채택한다. 그 얘기입니다. 자, 비교 항목 몇 개? 가로 조건, 접근 조건,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 조건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게 바로 우리는 평점법이다. 평점법. 그런데 문제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하던,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던, 부동산 가치에 전반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역은 분석을 해야 돼. 그래서 지역 분석은 필요하다.
어디에서 사례를 수집하든 지역 분석은 필요한데 지역 요인 비교는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할 때는 지역 요인 비교할 필요가 없고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할 때는 지역 요인을 비교할 필요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든 지역 분석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 얘기죠. 자,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 네 번째는 물적 유사성인데, 이 물적 유사성은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말하죠. 위에는 지역 요인 비교에 있어서의 가능성을 의미하고, 여기는 뭐죠? 개별 요인 비교 가능성을 의미합니다. 자, 여러분이 부동산은 개별성의 특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 요인 비교가 가능한 사례를 우리가 수집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개별 요인 비교와 관련해서 비교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사례 물건은 평가 대상 물건과 우리가 동질, 동유형의 것이어야 합니다. 자, 평가 대상 물건이 석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석조 건물. 평가 대상 물건이 목조 건물이면 사례 물건도 목조 건물을 구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도 우리가 지역 요인 비교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종합적 비교법과 평정법이 종합적 비교법과 평정법이 있다. 자, 이때 종합적 우리가 비교법에서의 개별 요인 비교치는 이 종합적 비교법과 똑같아요. 분모는 사례 물건, 분자는 대상 물건. 자, 옛날에 이런 문제가 하나 출제됐거든요. 대상 물건이 사례 물건보다 모든 면에서 우리가 10% 우세 요인이다. 대상 물건이 사례 물건보다 모든 면에서 10% 우세 요인이 있다. 우세할 때는 뭐다? 플러스. 우세할 때는 플러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형태를 우리가 또 12회 시험에 한번또 출제했습니다. 자, 그리고 평정법은 또 뭐를 한다? 비교 항목이 있겠죠. 근데 여기 비교 항목은 주의를 해야 되죠. 자, 항상 우리나라는 상승식을 채택하는데 비교 항목이 이렇게 있는데 요 비교 항목에 하나 더 들어가요. 가로 조건, 접근 조건인데 개별 요인 비교에는 지역 요인 비교, 지역 요인 비교하는 방법에는 없어요. 근데 개별 요인 비교하는 방법에 하나 더 들어가는 게 무슨 조건? 핵지 조건이 하나 들어가요. 핵지 조건 하나. 요게 더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억하겠죠? 핵지 조건. 그리고 환경 조건, 행정적 조건, 뭐 기타 조건인데 여기 비교 요인 비교 항목에 비해서 하나가 뭐가 더 들어갔다? 핵지 조건이 하나 더 들어갔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구하는 게 이제 여러분 거래 사례 비교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교재 636페이지에 공시지가 기준법. 자, 보시면은 이 대상 토지와 가치 형성 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 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합니다. 여기는 뭐를 기준? 대상 토지 가격을 구할 때는 뭐를 기준? 표지 공시지가. 이 표준지 공시지가 요걸 기준하는 거예요. 자,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대상 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 수정. 그럼 사정 보정이 없네. 여기 없잖아요. 그거 왜 없냐? 아까 표준지 공시지가를
사례로 수집할 땐 사정 보정을 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사정 보정 필요 없어. 그래, 바로 시점 수정이야. 예, 시점 수정 네모. 자, 시점 수정 네모. 그좀 수식에 그 중요합니다. 시점 수정. 지역 요인 및 개별 요인 비교. 그 밖에 요인의 보정, 그 밖에 요인의 보정을 거쳐 대상 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우리는 공시지가 기준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럼 공시지가 기준법 절차, 요거 3년 전 25회 시험에 순서를 한번 또 출제했어요. 한번 볼까요? 자, 순서 첫 번째가 비교 표준지를 선정해야 됩니다. 자, 비교 표준지를 선정할 땐 요거죠. 여기서 사례를 수집하는데 여기 없으면 여기서 구한다. 유사지에서 구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인근 지역에 있는, 인근 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 토지와 용도 지역, 이용 상황, 주변 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다만, 예외가 있죠. 다만,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다. 여기에 표준지가 없으면 어디서? 유사지에서 구하는 거죠. 그래서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 수급권 안에 유사 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그 말은. 여기 없으면, 여기 인근 지역에 없으면 유사지에서 구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2번 시점 수정을 보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조사 발표하는 비교 표준지가 있는 시, 군, 구에 같은 용도 지역에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음 기역, 니은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 같은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 지역의 지가 변동률 또는 이용 상황별 지가 변동률 또는 해당 시군구의 평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할 것. 자, 니은이 25회 출제했었죠. 지가 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소비자가 아닙니다. 생산자 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 물가상승률을 적용할 것. 요거 시험에는요, 소비자로 출제한 거예요. 생산자 대신에.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 요인, 요거죠. 그러면 이제 지역 요인 비교, 개별 요인 비교를 해서 또그 밖에 요인 보정을 합니다. 그래서 순서도 한번 출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래 출제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왜냐 하면요, 공시지가 기준법은 24회, 25회, 26회 출제했거든요. 올해 28회거든요. 그래서 출제 가능성이 좀 높아요. 자, 그리고 임대 사례 비교법 작년에 출제했었죠. 자, 638페이지 보시면은 그 639페이지 보시면 여기 나오죠. 요거 비준 임대료죠. 사례 임대료에다가 뭐를 곱한다? 이 사정 보정, 시점 수정, 가치 형성 요인 비교를 곱해서 구합니다. 그래서 거래 사례 비교법을 그대로 준용한 것이 임대 사례 비교법. 작년에 또 출제된 내용이 되겠죠. 자, 640페이지에 그 그림이 하나 나오죠. 자,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그림이 하나 나와요. 요게 A, B, C라 보면은 요세 가지를 다 더한 거죠. 세 가지 A와 B를 C를 다 더해준 게 뭐죠? 우리는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임대차 계약 기간 동안에 지불하는 모든 실질적인 경제적 대가를 뭐를 의미한다? 실질
임대료를. 그럼 여기는 뭐가 있다? 실질 임대료의 A는 예금적 성격.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이 나와요. 예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의 운용. 자, 이때 일시금은 뭐다? 여기서 일시금은 전세금. 전세금은 어떻게 돼? 일정 기간이 지나면은 돌려줄 돈이니까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 예금적 성격을 갖는 거야. 정기예금에 가입을 해서 운용이익, 이자를 의미하겠죠. 자, 선불. 미리 돈을 주는 거죠. 자, 선불적 성격을 가지는 일시금에 운용도 있고 일시금의 미상각 운용익도 있죠. 자, 이때 일시금은 뭐를 맨다? 사글세. 자, 여러분 1년 계획을 맺어서 미리 사글세를 지불해요. 2개월 지나면 2개월은 상각됐죠. 그래서 우리는 일시금에 있어서의 일시금의 상각에 또는 미상각 운용함으로 썼는 이익, 요것을 우리는 A 성격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거기 보시면은 A가 바로 그런 얘기고, 그리고 B에 보면 이게 뭐가 나오죠? B에 두 가지가 있죠. 각 지불 시기에,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 임대료액이 있어요. 각 지불 시기에 지불되는 순 임대료 지불액이 있고, 또 공익비 부가 사용료 중 뭐를 나오죠? 공익비 부가 사용료 중 실제 경비, 이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 여러분 실비가 50만 원이면 그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이 여기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감가상각비, 유지관리비, 공조공과, 대손 손해보험료, 대손 충당금, 우리가 공실 등의 손실 상당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이때 시는 대상 물건을 계속 임대하는 데 필요한 경비. 그리고 요거 A와 B는 임대차 기간 동안에 임차인이 임대인이 지불하는 순수한 경제적 대가인 순임대료. 순임대료는 실질 임대료에서 필요 재경비를 공제를 해주면 돼요. 자, 이때 또 A, B는 뭐다? 요거 A, B는 각 지불 시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지불하는 지불 임대료. A를 뺀 게 지불 임대료. 그 내용이 여러분 교재에 그게 표로 설명하고 있다. 자, 그거 한번 확인해 두시기 바라고, 우리가 잠시 쉬고 641페이지에 수익 방식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